근데 하느님이건 하나님이건 원래 우리나라 하느님에서 나온 거예요. 뭐라고 떠들어도요, 거기서는 각자대로는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. 우리 민족이 부르던. 요 용어 쓰느냐 마느냐 가지고 그 처음에 온 선교사들이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. 한국에 있는 하나님을 쓸 거냐 말 거냐, 이게 다신교의 하나님이냐 일신교의 하나님이냐 서로 싸우다가 쓰기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. 환인 환웅 막 여럿이던데, 환인을 의미합니다. 환인. 환인 환웅 여럿 아니냐? 근데 거기도 우리 삼위일체처럼 하나야, 하나라는 걸 말하는 거야라는 의견이 설득을 해서 다 같이 선교사들이 쓰기로 한 거예요. 그게 지금 하나님으로 한쪽은 가고 이게 하느님으로 한쪽은 가고 해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하나가 중요하다, 하늘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하늘을 다스리니까 하느님이다, 한 분이신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다 해서 싸우는데, 그럴 거면 그 여호와 쓰세요. 뭐하러 그 우리말 가져다가 장난을 치고 계시는지. 잘 모르시니까 그래요. 역사를 모르시니까. 애초에 환인, 환웅, 단군 놓고 논쟁한 거예요. 이걸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건지 말 건지. 그거 다 역사가 있습니다. 싸워서. 언더우드인가요? 승복해요. 처음에 반발하다가. 그래서 결국 쓰기로 다, 그 팔을 초월해서 합의를 해서 끝나요. 이야기. 그러니까 뭐, 하느님이라고 쓴다고 해서 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.